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식물의 번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씨앗을 뿌려서 파종으로 재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희무지나 꺾꽂이 등 여러 가지 영양 번식 방법에 의해서 식물들을 손쉽게 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이 식물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이지만요. 종에 따라서는 굳이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지 않아도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는 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꽂이나 자구 번식을 통해서 번식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번식 방법이 하나로 통해요. 이렇게 자구 번식이나 잎꽂이 등 영양 번식으로 번식하는 방법의 기본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만 않으면 대부분은 특정한 약품이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번식이 쉽게 돼요. 그래서 비닐을 씌워서 번식을 시킨다든지 어떤 밝은 재를 사용해서 번식을 시킨다든지 굳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대부분의 식물은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 종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번식시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카랑코에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카랑코 애들은 모두 초록색인데, 요거 한 그루만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저는 작년에 카랑코 애를 많이 선물로 드렸는데요. 선물로 드렸던 이 겨꽃 가랑코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얼마 전에 잘라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두 삽목을 했는데요. 삽목을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래의 잎은 지금 하얗지고 있지만 지금 아래는 뿌리가 완전히 나서 뿌리가 여기 보이나요? 뿌리가 완전히 나갔고 잡아당겨도 뽑히지 않고요. 지금 완전히 적응을 했습니다. 요 하얗진 잎은 이렇게 따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이곳은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물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물꽂이 한거 심었더니 이제는 싱싱하게 자라서 이렇게 새로운 잎도 모두 나오고 있고요. 그때 5개 아마 삽목했을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모두 자라나는데 지금은 제가 3개만 우선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잎꽂이 한 건데요.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내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요건 좀 시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나온 게 보이죠? 아이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잎꽂이로도 재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잎꽂이 성장 과정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잎꽂이는 추천하지 않고요. 카랑코에는 워낙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잎꽂이보다는 그냥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는 것이 빠르게 꽃을 피고 꽃도 금방 풍성해져요. 이것은 이 부분에서 다육처럼 자라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얗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우,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새로운 순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들 거예요. 카랑코에는 내가 어디를 성장시킬지에 따라서 잘라내는 부분이 다른데요. 이 위에 줄기를 남겨놓고 옆에를 잘라내면 외목대로 키울 수 있고요. 또 풍성하게 옆으로 이렇게 번지게 재배하고 싶으면 위에 순들을 이렇게 좀 잘라내면 모든 식물은 잘라낸 그 줄기 옆에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서 더 풍성해지고요. 또 번식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일화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3개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3개를 그냥 심으면 너무 풍성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서
심었습니다. 우선은 심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 심어 보았고요. 요 세 개는 위에 부분이니까 조금 더 건조시켜서 한 3, 4일 건조시켜서 다시 꽂아 놓았어요. 좀 시간이 지난 건데요. 저는 이렇게 꽂아 놓고 물을 처음부터 풍성하게 주지 않고요. 느리지만 안전하게 번식시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뿌리가 내린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또 요즘 독일황후를 판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수축된 듯하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뿌리가 내리고 나서는 알아서 통통하게 회복을 하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뿌리가 내렸는지 하나를 뽑아볼게요. 이곳은 위에 부분을 잘라서 심은 거라 좀 늦게 심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뿌리가 안 났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이 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요거 세 개가 뿌리가 났을 것 같거든요. 요 위에 자른 거는 말려서 심어서 조금 더 걸릴 거고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여기 뿌리가 여기 조금 났죠. 이렇게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직 지금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좀 수축되어 있고 뿌리 좀 느리게 났어요. 물을 충분히 주면 뿌리는 빨리 나는데요. 그만큼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한 일주일 놔뒀다가 조금씩만 스프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뿌리가 아주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이렇게 뿌리가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죠? 세 개. 뿌리가 났나 안 났나 이렇게 뽑아보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이틀 전만 해도 좀 더 수축됐는데 살아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좀 통통해진다 싶으면 뿌리가 작게라도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때는 조금 더 물을 이렇게 넉넉히 주셔도 됩니다. 다육도 마찬가지로 잎을 따내면 금방 번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따내서 그냥 흙에 올려놓아도 되고 흙 속에 넣어도 됩니다. 물을 줄 때는 처음부터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한 1, 2주 그냥 놔뒀다가 살짝 스프레이 하는 식으로 물을 주면 번식이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알아서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뿌리가 이미 나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육은 이렇게 새로운 개체가 생기면 이것은 말라서 없어질 거고요. 다육은 굳이 물을 주지 않고요. 그냥 올려만 놔도 이렇게 번식이 돼요. 그래서 살짝 겉흙만 스프레이하면서 재배해도 됩니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제가 건드려서 모르고 잎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다 그냥 저는 떨어뜨리면 그냥 옆에 올려놓지 따로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가 뿌리가 나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워낙 이런 다육들은 입장이 잘 떨어져요. 옮기다가도 떨어지고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옮겨놓으면 모두 번식이 금방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잎들 저는 그냥 이렇게 올려놓아요. 그러면 올려놓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고요. 이것도 부러뜨린 건데 위에 있던 건데 이렇게 꼽아놓았더니 이렇게 새로운 개체가 또 생겼습니다. 조심할 건 또 마찬가지로 꽂고 물을 바로 주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겉흙만 스프레이하는 정도로 주고 깊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식물의 공통이고요. 이런 식물들을 번식시키는 기본은 일주일 정도 그냥 놔두었다가 살짝 이렇게 스프레이로 관리하고요. 선인장이든 다육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카랑코에는 물을 조금 더 좋아하니까 한 2, 3일 있다가 살짝 스프레이 해줘도 되는데요. 이런 거는 좀 물꽂이도 가능해서 물을 빠르게 줘도 되지만 잎꽂이는 조금 더 천천히 주는 것이 좋고요. 이런 개발선인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공통이에요. 검정 비닐을 씌워놓으면 도움은 되지만 굳이 그렇게 관리 안 하고요. 그냥 꽂아놓고 물을 한 일주일 안 주다가 살짝 스프레이 이렇게 스프레이로 관리하면 이렇게 모두 뿌리를 내려서 번식이 됩니다.
이렇게 번식시켜서 하나보다는 여러 개로 군생으로 재배하면 조금 더 풍성하고 꽃이 펴도 다발로 피니까 조금 더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왔는데요. 이렇게 늦가을에 비가 오면 이런 식물들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식물들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일기를 잘 체크하셔서 피해 없이 식물들을 잘 재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